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요즘 계속 전자제품 리뷰를 하게 되는데, 네, 전자제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좋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도구를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전자책입니다. 전자책. 저희 국내에도 전자책들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벼움은 사실 구현하기 어렵죠. 바로 소니에서 나온 DPT-RP1 모델이고요. 2017년도 여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추가로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아마 자석으로 이렇게 좀 붙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없어도 사실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요 케이스를 안에를 보시게 되면은 13인치 사이즈의 전자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께는 한 6m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30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눈부심이 없죠. 제가 전자책을 사게 된 이유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이제 뭘 보게 되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나중에 너무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화와 함께 전자 잉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펜은 이 오른쪽 우측 펜에 있는 슬랏에다가 요 날개를 꽂아가지고 고정하시거나 홀더를 사신 경우에 홀더에 꽂아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NFC 터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에 마이크로 USB 5핀짜리 충전 그리고 노트북과 연결하는 동기화하는 케이블,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 옵션 버튼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전자책에서 페이지 넘길 때 그 속도감 그리고 번쩍하는 것 때문에 다들 불편해서 잘 못 쓰시죠. 오늘 그 속도를 한번 좀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PDF 뷰어이기 때문에 PDF만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PDF는 일단 용량도 적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논문 위주로 보다 보니까 꽤 빠릅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꽤 빠릅니다. 이 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별한 뭐 버튼 없이 이렇게 필기가 가능하고요. 우측에 있는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상당히 빠르죠. 네, 이 정도면은 속도가 느려서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길 때 약간의 번쩍거림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 있는 전자책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쭉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펜의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 흑백이에요. 하지만 요거를 저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동기화했을 때 실제 PDF상에서 검은색, 빨간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과 크기, 색깔 등을 요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요 버튼은 확대예요. 이게 가끔씩 잘 안 보일 때 있을 겁니다. 논문 중에 따라서는. 이렇게 확대 버튼 누르시고 단순하게 탭을 하시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아니면은 만일에 나는 요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확대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긁어주시면 그 부분만 딱 확대가 돼요. 아주 선명하죠. 네, 글씨가 진짜 선명합니다. 눈이 정말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필기하시고 공부하시다가 다시 축소하시면은 다 원래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F상에서 뭐 찾으셔야 되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키워드 검색 가능한, 요건 뭐 PDF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버튼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옵션들입니다. 로테이트해서 볼 건지, 아니면은 두 장씩 볼 건지, 요건 지금 한 장씩 봤었죠? 이렇게 하시면은 두 장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저희가 원하는 거는 두 개 논문을 띄워놓는 거는 비교하면서 공부하기에도 좋은 거고, 아니면은 하나의 논문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원하시는 방법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펜은 앞에 펜촉을 계속 바꿔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분의 펜촉을 많이 샀는데
은근히 요거를 필기를 하다 보면 잘 닳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몇번 쓰지 않았는데 조금 이제 닳았거든요. 요걸 나중에 여러 가지 느낌의 펜으로, 펜 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우는 버튼이 되겠고요. 요 펜은 충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고 이렇게 뒤에다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버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폴더에 들어가서 제가 다운받아 놓은 수백 개 논문들을 볼수 있는 그런 논문 리스트를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강의 중에 필기해야 될때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럴 때에는 뭐 스케줄 아니면 리걸 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은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회의록. 뭐 강의 회의가 몇 시간이 되든지 간에 눈부시지 않게 이렇게 마치 종이에다가 필기하듯이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PDF로 공유해가지고 가지실 수 있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눈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동기화 편합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케이블 모두 지원하고요. NFC 태그 역시 가능합니다. 모든 기능들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이북 리더라고 생각이 돼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소니 디지털 페이퍼 RP1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는 699달러로 되어 있는데 계속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모델이, 조금 더 작은 모델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중한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 DPT-RP1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